내일 시장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또 내일장 미리 보기를 통해서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다울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네. 시장 최근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이 좀 특이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전에 그러니까요. 어떤 격시적인 좀 변수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좀 그 쉬어가는 구간은 맞다고 판단되고 네.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이 특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올랐던 걸 본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중소형 지수가 미국 그 지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셀 2000 지수나 뭐 다우 운송 지수 그리고 필라델 반도체 지수는 올라갔던 걸 본다면 네네.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떤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쉬어가거나 뭐 어떤 쉬어간다는 뭐 낙폭에 대한 우려보다도 개별 종목으로만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1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뭐 고용 지표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이 긴축 과 맞물리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이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네. 이 올해부터 이제 이런 그 뭐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에 뭐 미국의 어떤 긴축 정책에 영향을 주는 강도가 좀 제한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어제도 2월에 구인구직 보고서 채용 공고가 예상치보다 모두 하회하면서 불안감을 좀 남겼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가기 때문에 네. 뭐 종목별로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시장의 뭐 큰 매크로적인 이런 분위기보다도 우리 시장은 종목별로 아니면 섹터별로 계속 장세를 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저희도 이런 장세를 좀 잘 타야 되는데, 흐름을.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을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이 좀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일어날 수가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뭐 순환매 종목에 따라 오늘도 뭐 제약바이오가 좀 그런 분위기로 네네. 좀 탔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순환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따라가는 전략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럴게요.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와 맞진 않지만은 이제 그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를 계기로 어떤 실적 장세가 다시 한번 또 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조업체 지수들이 올해 뭐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어두워요. 어두운 상황인데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 실적이 강한 업종들이 몇 업종 있거든요. 그 안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좀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특히 이제 또 롯데제과 이런 이 음식료 안에서 이 시가총액 큰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도 좋긴 하지만 실적 장세로 대비한다면은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단순 어떤 실적이 좋아서 간다는 것보다도 네. 이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에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 뭐 반도체 업종이나 네. 다른 어떤 금융 업종들 대비해서 주가가 더 안 갔던 경향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음식료 업종들은 지금 저평가 구간에 확실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음식료 그 업종도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어떤 해외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라면 업종, 그렇죠. 뭐 그리고 생필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내수보다도 지금 해외 쪽이 많이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데 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 기여가 높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종목들을 찾는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이제 북미 쪽을 중심으로 어떤 그 원화 강세, 달러 강세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실제로 잡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 요주를 한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무 지금 뜨거운 2차 전지나 뭐 OLED나 이런 쪽만 바라보기보다 또 한 포트에는 이렇게 실적에 기반한 중장기를 끌고 갈 만한 업종, 음식료 업종을 소개를 해줬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좀 공략해볼까요? 지금 음식료 업종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오리온,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제과 실적에 대한 기반에서 주가가 가고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동원 F&B 네. 같은 이제 이 어류 가격의 상승세에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을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뭐 종목별로 들어갔을 때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HB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8.7세대에 대한 그 투자 소식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특히 이제 OLED 투자에 대한 수혜 부분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 전기차 또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으로의 또 모멘텀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3월 중순부터 주가 오르고 있는데, 뭐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뭐 크게 급락하거나 뭐 그러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8.6세대에 대한 이 투자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단발성이 아니고 연속성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태블릿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 OLED에 대한 그 장착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 쪽에서도 이 OLED 쪽에서의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OLED 쪽 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2분기 때 가장 좀 핫하게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터리 검사 장비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삼성 SDI 이쪽에서의 작년에 이 각형 쪽에서의 검사 장비 60억 수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세 배 이상의 최소 이제 120억 이상의 수주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각형뿐만 아니라 원통형 쪽에서의 이 검사 장비까지도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OLED, 2차 전지, 어떤 종합 그 장비 회사로서 IT 장비 회사로서 발바꿈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보자. 뭐 최근에 뭐 가장 핫하고 관심이 많은 두 부분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최근에 신사업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OLED 뭐 계속 해오던 것도 좋은 상황. 자,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2월 중순 뭐 지난달부터는 좀 오르긴 했어요. 뭐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네. 뭐 50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근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뭐 크게 어떤 테마성으로서 신고가를 기록하지 않으면은 저는 오히려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뭐 앞서서 말씀드린 오리온도 그렇지만은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면서 좀 추리는 과정으로 가도 충분히 신고가 매매 관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지금 2,705원에 끝났지만은 신고가를 터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1차적인 목표가는 3,000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의 정의, 돌파했을 때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가격이 3,000원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고 목표가 3,000원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도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